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의량 증가로 인하여 상담원 연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 3월 16일 날 호치민에서 인천으로 오시는 항공편으로 확인되시고, 예. 그 중간에 13일 날 이제 호치민에서 푸콕, 15일 날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편을 보이시게 맞으실까요? 예, 맞습니다. 예, 그거 맞습니다. 지금 먼저 환불을 만약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지금 각각의 항공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, 3월 9일 날 인천에서 호치민, 호치민에서 인천 구간은 취소하신다면 한 분당 68,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 있고요. 왕복 68,000원이요? 아니, 편도당 68,000원이십니다. 예. 아, 편도당 68,000원이요? 예. 그리고 3월 13일 날 호치민에서 인천 후쿠오카로 가시는 왕복편 하나 있으시잖아요, 고객님. 그 항공권은 일단 환불이 일단 불가능한 항공권으로 나와 있으세요.